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성환입니다. 오늘 이제 3월 학력평가 해설을 할 건데요. 일단 총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항 해설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3월 학력평가 뭐 여러 가지로 변화된 점도 좀 눈에 띄었고, 우리가 배워갈 것도 몇개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하죠. 총평입니다. 시험 범위는 중학교 전범이에요. 사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약간 좀뭐 어쩔 수 없죠. 중학교 전범이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에 직접 들어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 배운 건 아닌 그런 애매한 시험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험 하나를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하자니 조금 망설여진 분들도 많았을 텐데, 어찌됐건 이제 중학교 범위로 시험을 보는 건 끝났습니다. 문제들은 굉장히 좋은 문제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출제됐는데, 그 문항들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험을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게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난이도예요, 난이도를 저도 이제 시험지가 딱 나오자마자 바로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 보통 3월 학력평가는 그전 단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학교 전 범위를 시험 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입장에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사실 방학 동안의 공부나 뭐 모든 학습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것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췄을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난이도가 꽤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너무 쉬워서 공짜로 주는 듯한 문제, 그러니까 정답률이 뭐 90%가 넘어가는 이런 문제는 아예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거 너무 어려워서 많은 학생들이 포기하겠는데 이런 문제도 없었던 것 같아. 뒤에서도 이 난이도와 결부되겠지만, 얘네들이 꽤 적절한 난이도로 많은 문항을 수록했음을 이제 느꼈습니다. 풀면서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꼈을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과학, 통합과학이죠. 과학은 모의고사는 절대평가예요. 40점 넘으면 무조건 1등급이 되는 형태인데, 이번에 50 만점에 40점 넘기? 꽤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등급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 시험 난이도, 원래 절대 평가란 게 그런 거잖아?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제 등급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시험 난이도가 내려가면 등급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등급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지를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어서 이제 이 시험의 의의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에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번에 시험지가 좀 달랐죠. 원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때 거의 처음으로 보는 시험지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험지를 모르니까 뭐 시험지가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모르겠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시험지의 특이한 점은 20 문제를 정확하게 한 페이지씩 5개로 착착착착착 잘라놨더라고. 그래서 물리 5개, 화학 5개, 생명과학 5개, 지구과학 5개, 이렇게 정확하게 순서에 맞춰서 출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저는 최근 들어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험지에 좀 특이한 점은 그게 하나 있었습니다. 물화생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1번부터 10번 뭐 이렇게 쉽게 가다가, 이 11번부터 20번 여기가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형태가 될 텐데, 과목별 밸런스를 생각해서 뭐 사실상 한 페이지에 한두 문제씩 어려운 게 있었어서 1페이지 풀다고 좀 당황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지가 변화된 모습을 봤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난이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기해서 평균으로 땄을 때 난이도는 작년 3월에 비하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1등급 컷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좀더 감소할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두 번째 하나 더볼 만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요즘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이슈에는 민감하셔야 됩니다. 요즘 가장 이슈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킬러 고난도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씩 배제하고, 하지만 그 와중에 변별력은 맞추겠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이 고난도 문제를 삭제하겠습니다. 요거는 아주 환영하면서 좋아요. 와! 근데 문제는 뭐야? 그 이후의 말이 더 중요하잖아. 변별력은 대신에 확보하겠습니다. 사실 모의고사나 수능이라는 시험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으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험입니다.
변별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한 시험이잖아. 그래서 이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면 되게 결론은 심플해요. 고난도 문제들을 줄이게 되면 변별력이 확보하려면 기존에 쉬웠던 문제는 올라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문항별 점감률을 제가 가져왔는데, 봐봐요. 작년 3월에는 20%대, 22%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지선다형인 이 모의고사를 감안하면 2%가 맞춘 거죠. 다 틀린 거야. 찍어서 20%잖아. 그래서 10번 문제 굉장히 이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30%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두 개, 여기 두개 해서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문항 점감률을 보시면 20%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너무나도 어려워서 고난이도 문제는 없앤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20%는 아예 없고요. 30%, 40%. 여기서 괄목할 만한 건 50%, 60%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65%까지 기준을 잡으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험지 난이도를, 그러니까 제가 체감한 것도 그렇고, 실제 이 통계상도 그렇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옛날 시험은 난이도가 요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최근 문제는 요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는 내리고, 여기는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점을 유지하면서,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게 아닌가. 흰색 시험에서 노란색 시험으로 가면 뭐 장단점도 있고 특이한 점들도 많지만 가장 신경 써야 될건 시간 관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험을 생각해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서 뒤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던 이런 습관들은 이제는 앞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쳐내야 뒤에 문제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난이도 변화가 분명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되겠죠? 뭐,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니, 중3 시험범이고, 그래봐야 고1 시험지네. 뭐, 이런 걸 분석한다고. 그게 내가 볼 수능이랑 큰 영향이 있냐?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바로 현역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중학교 3학년 범위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걸 아예 모르고 사는 거랑 알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는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시험의 변화를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겠고, 여러분들도 이에 맞춰서 준비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그래서 이 3월 학력평가 과학 탐구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이제 문항 해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